안성기 문소리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 릴레이 캠페인 부산 유시스 김진아 기자은 배우 문소리가 13일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BIFF 위드 마리 끌레르 아시아 스타워즈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17년 10월 13일 blusu.net/mujis.com 서울 유시스 김정환 기자은 배우 문소리와 안성기, 참여순, 제주 43의 아픔을 보듬었다. 문소리와 안성기는 최근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제주 43 70주년을 알리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하는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43범 국민이 공식 페이스북 등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문소리는 제주 43은 현재 진행형이자 우리 모두의 역사라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 안성기는 제주 43의 진실을 우리 모두 알고 희생된 분들의 혼을 위로하고 지유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 캠페인은 제주의 비극으로만 인식된 제주 43을 대한민국 역사로 확산하기 위한 SNS 릴레이 운동입니다. 부산 유시스 김진아 기자은 배우 안성기가 13일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BIFF 위드 마리 끌레르 아시아 스타워즈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17년 10월 13일 blusu.net/mujis.com 앞서 대백산맥의 소설가 조정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홍준 명지대 석좌 교수 미술가 이목상 등 다수의 유명 문화예술인 박원순 서울시장원 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도 참여했다. 43범 국민이 측은 오는 4월 3일 70주년 추념식이 열리는 4월 첫째 주 43 평화인권 주간까지 정치 지도자 광역단체장, 정당 대표와 사회 각계 저명 인사 등 전 국민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레이스 네트 무지스 컴